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11월 1일, 저희는 11시부터, 정부원에서는 아마 1시부터 5시까지인가, 이렇게 오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스마트 강의 및 차세대 교육정보 전시가 초대가 돼서 저희 달인도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원에서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내용들은 특별히 몇몇 회사를 잘 선택해서 국내외 회사 중에서 이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박장학 사님 그리고 그 박찬민 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무척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스마트 교실 솔루션은 뭐 우리가 그 스마트 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있고 무엇이 스마트 교실이냐에 대한 정의는 사실 위키피디아에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스마트폰에서 교실에 가서 듣는 것처럼 수업을 듣는 장치, 저는 이것을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보는 교실, 선생님과 칠판이 나오는 교실을 스마트 교실이라고 정의하고 그 스마트 교실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장치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저는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여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 스마트 VR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학교 교정이 학교 안에 여기 뭐 잔디밭도 만들고 또 체육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필드 트립이라고 해서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위해서 학생들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 대신 수많은 전 세계의 아름다운 곳 또 봐야 될 곳 느낌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만약 우리가 바르셀로나도 가보고 그리스의 유적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VR 캠퍼스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림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강의 장치는 선생님에게 교실에서 칠판이 있어서 다른 미팅 공간과 차별화가 되었듯이 스마트폰에서 강의할 때 이런 칠판을 제공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끔 만든 장치입니다. 또 이 캠퍼스라고 하는 이 장치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비미오 등 많은 사이트에 올라오는 다양한 동영상들을 360 비디오 혹은 SBS 비디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특별히 울산 교육연구정보원까지 저희가 이 큰 시뮬레이터를 트럭으로 싣고 가서 여러분에게 체험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면이 이런 장치인데 이제 불행히도 그 교육연구정보원의 입구가 조금 작게 설계가 돼서 큰 장치를 가져가지 못하고 4인승 거의 같은 것이지만 4인승을 가져가고 1인승 2인승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학생들이 전 세계를 수학여행도 가고 또 체험학습도 하고 현장학습도 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VR이기 때문에 바닷속에도 가고 인체 속에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세포의 세계나 심장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선보이게 되고 특히 이번에 그 전시회는 이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노트북 스마트 강의 장치를 출시해서 과거에 방송실에서만 가능했던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교실 솔루션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이스튜디오의 영역을 확대해서 스마트 강의가 일어나는 공간, 즉 교실과 사무실과
그리고 강당에서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스마트 강의 장치를 활용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되는가를 실제 저희 부스에서 여러분이 오셔서 체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번 교육정보원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 천여분 이상이 모인 강당에서 우리가 많은 분이 모였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가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스크린이 뭐 한 4m, 10m 이런 스크린이 있는 강당에서 강의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발표자도 사회자도 잘 보이지 않고 자료만 프로젝터에서 커지거나 LED에서 커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발표자가 보이지 않는 장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열리는 마켓이다, 많은 방송 무대에서처럼 무대가 매일 배너를 달거나 그래픽을 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이번에 맥스비전이라는 기술과 아이스튜디오를 컴바인해서 대형 스크린에 차세대 스마트 강당은 어떻게 되고 그 강당은 어떻게 전 세계에 보이는가에 대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는 비디오로 만들어서 교실에서도 또 스마트폰에서도 동영상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다. 동영상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한 새로운 스마트 강의가 돼야 되고, 다림이 이번에 만드는 노트북 버전의 아이스튜디오를 선생님들이 어디서나 갖고 다니면서 교육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시회 이제 11월 1일 바로 내일 저희가 이제 이동을 시작한다고 봤는데요. 이 전시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스마트 세상에서 어떠한 교육과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미 여러분이 지금 이 비디오를 보듯이 스마트폰에서 혹은 컴퓨터에서 강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비디오가 강의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교육은 이제 스마트해질 수 있다. 교실도 강당도 여러분의 방송실도 변화가 돼서 지금까지 불 꺼져 있는 학교 방송국 12,800개의 초중고 방송국이 불이 켜지고, 거기서 유튜브가 꿈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도 또 선생님의 강의도 특별한 방송 전문가 없이 매일 폭발적으로 나오는, 한번 12,000개의 방송실에서 이 강의가, 학생들이 삶의 이야기가, 내용이 전 세계로 나온다면 우리는 10만 개, 100만 개의 콘텐츠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갖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울산광역시 교육정보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박찬민 원장님이야 박정은 학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